대원군의 묘, 흥원을 둘러보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남양주에 위치한 흥선대원군의 묘가 있는 흥원입니다. 흥선대원군의 묘는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객들이 가끔 찾아온다고 합니다. 흥원은 조선 26대왕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묘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이름은 이하흥으로 1863년 조선 25대왕 철종이 후사가 없이 승하하자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게 된 흥선대원군은 왕의 외척이 운영하던 비변사를 없애고 왕실의 권위를 위해 경복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경복궁을 볼 수 있는 것은 흥선대원군의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를 탄압하고 청나라를 제외한 서양과 일본과의 통상과 교역을 금지하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후 집권을 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며느리인 명성황후와의 권력 다툼으로 전기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임오군란으로 다시 집권을 하다가 청나라로 납치되어 4년간 갇혀 지내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1898년 2월 22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는 고양군 공덕리에 있었다가 1908년 파주군 대덕리로 이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한제국 시기로 황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흥원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대한제국으로 고종과 순종이 황제가 되면서 흥선원 애대원왕으로 추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흥원을 가시면 무덤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원은 1966년이 되어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흥선대원군은 아들과 손자, 그리고 자손들이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흥선대원군의 흥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